질문, 장전,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그러면 지상열 월요일 코너 오늘은 살짝 요일을 바꿔서 수요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장 뜨거운 인물들을 모시고 인터뷰 나누는 시간이죠. 뜨거운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가이드 소개합니다. 눈빛이 강렬한 성산동 호랑이 1990년대 여대생 팬들을 끌고 다녔던 인기 스타 인기 그룹 MSG 워너비의 김정수.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명곡 스카이의 영원을 멋지게 리메이크한 가수이자 배우 김정민 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반갑습니다. MSG 워너비 비주얼 센터이자 가수 겸 배우 김정민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원래 형님 뭐 딴 게 아니고 이 네. 시간에 진짜 형님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네. 네네. 일단 우리 저 뜨거운 지상열. 네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예, 멋쟁이 목소리로 예, 인사 한번 예, 해주시죠. 아, 이게 좀 월요일 코너를 수요일로 바꿔가면서까지 네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사랑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뭐 딴 게 아니고 형님 네. 제작진들이 실물을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야. 예. 그리고 아니 방송국에서 늘 일하시는 분들이 연예인 네. 봤다고 이렇게 대놓고 표현해 주시고 그러시는 네네. 쪽은 오늘 처음이네요. 근데 저도 뭐 형님 계셔서 그 말씀 올리는 게 아니고 연예인이 봤을 때 네. 연예인이죠. 네. 그러니까 연예인의 연예인. 아... 네네. 그런 거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오늘 예. 밝은 옷을 입어서 더 화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약간 저 흰 나비 같아요. 예. 호랑이랬다, 나비랬다.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내구가 되게 이 타이거 이 냄새도 나면서 겉은 네. 부드러운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매력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예. 오늘 과한 칭찬. 네네. 예. 아니 과한 거 아니에요, 형님. 네네. 정말이에요, 형님. 네. 박한결님이 예 문자를 줬습니다. 네, 정민 오빠 나오신 데서 응원하러 왔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네. 네. 요 정도면은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봅니까, 형님? 일단 정민 네. 오빠 나오신 데서 일반적으로 제가 데뷔했을 때 팬층이 거의 한 10살 아래 정도였어서 네네. 분들이 네네. 한 40대 초중반 분이 아니실까. 네네. 근데 뭐 형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여성 팬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남자 팬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형님. 제가 갖고 있는 개인 채널에 보면은 네네. 팬 성향이 남성이 90%예요. 네네. 어, 그렇구나. 네네네.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구독자가 90%가 남성. 아, 형님이 지금 그 빨간 채널 하는 게 이름이 뭐예요? 어, 김정민의 생목 스튜디오라고. 네네. 그냥 생목으로 노래하는 것만 올려서 재미도 없고 구독자도 많지 않습니다. 구독자 한 얼마 됩니까, 형님? 어, 11,000명? 어이, 11,000이면 예, 괜찮은 거예요, 형님. 아, 그래요? 만 넘기기가 되게 힘들고 네. 만서부터 이제 10만 금방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예. 아니면 그럼 그, 기대해봐도 되겠죠? 예. 형님, 그럼 그 하신 지가 한 얼마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뭐 할 줄 알아서 마음 먹고 한 건 아니고 네. 예전부터 한 12년 전서부터 차에서 노래 연습하는 거를 네. 팬클럽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줬더니 나 요즘 이렇게 연습하고 다녀. 네네. 음악 하고 있어. 예. 그거를 누가 이렇게 잘라서 채널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어? 그걸 이제 제가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팬들에게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런 노래 연습을 하고 있어를 올린 게 이제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면 저기네요. 형님의 그 저 갑상선 일기네요. 아마도. 그렇죠. 예,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거의 뭐 수정도 없고 보정도 없고 어허. 정말 오리지널 네네. 순수한 뭐, 네네. 뭐 음정이 이렇게 좀 약간 삑사리가 나도 네네. 그대로 그냥 담아놓은 채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형님의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정성이라고 예. 할까요? 네네. 가식 없고 아. 거짓 예예. 없는 채널. 예예. 대신 재미는 없습니다. 아하. 그 제목이 뭐라고요, 형님? 김정민의 생목 스튜디오. 생목 스튜디오. 네네. 아, 좋은데요. 예. 손차웅님. 네. 예. 문자 왔습니다. 김정민 형님 여전히 잘생기셨네요. 쭉 잘생긴 외모로 사시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못난이라 무척 궁금합니다. 어... 뭐 기분은 똑같지 않을까요? 차용님이나 저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느낌은
똑같을 거예요. 뭐. 아니 근데 형님 어렸을 때부터 너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 이야기를 지금 50 넘어서까지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요? 잘생겼다라는 것보다 어릴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귀티난다. 아 귀공자다. 야, 아니 귀공자는 코팅 하나 더하네요 형님. 잘생겼는데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아. 뭔가 거울 보고 있으면 본인 네네. 자체로 스스로 느끼는 게 뭐 눈썹도 삐뚤빼뚤하고 입도 돌아가 있고 귀도 높이도 다르고 코도 네네. 조금 삐뚤어져 있고 이런 느낌을 늘 갖고 있는데 네네. 잘생겼다고 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데뷔한 이후로도 네네. 대신 귀티난다는 마음에 듭니다. 귀티난다. 어렸을 때는 귀티난다 그랬거든요. 동네 이모님들이. 네네. 동네 이모들이 귀티난다 하면은 정말로 귀티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강아지로 따지면 아 그 강아지 손 많이 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 이모들 손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제가 아하. 그렇게 컸어요. 아 네. 형님 오늘 제가 그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런데 그 잘생긴 도베르망 닮았어요. 아 도베르만 좋아합니다. 잘생겼죠. 형님. 형님이 그런 과예요. 늘씬해요. 아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형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무튼 받아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잘생긴 걸로 정리할게요. 그래요, 2023년도에는 그래요. 좋습니다. 그 참 그 형님이 뭐 잘생김 그 저희가 뭐 외모를 계속 뭐 반복해서 얘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네. 형님을 뵈면서 아 연예계에서 형님처럼 멋진 어른 연예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예. 과찬이십니다. 아니 아니요. 부족한 게 많은데. 과찬이 아니고 형님 이 마일리지 보세요. 네.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 맞습니다. 와 마일리지. 네네. 그랬네요. 마일리지가 벌써 30년. 야 이렇게 30장을 쌓기가 이 쉽지가 않은데 연예계 생활을 이 이어온 이 노하우 뭐 비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실함 같은 거, 뭐 꾸준함, 뭐 특별한 재능은 없고 뭐 특별히 다를 거 없는 사람이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꾸준히 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진짜 형님이 진짜 귀한 말씀해 주신 게 네. 성실함. 예, 그건 배신 안 하거든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거든요. 그게 형님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아. 성실함이 어떻게 보면 형님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일단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으니까 성실함으로 해서 네. 부족한 걸 보완하고 보완하는 시간들이 한 30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개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30주년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형님? 내년 1월 달부터 일단 광주 를 시작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2월 달 서울 그 이제 한 주 한 주간 계속 전국 투어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것은 1월 달에 콘서트 광주에서 네. 2월 달에 서울 콘서트.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잡히는 대로 네네.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 전국 50개? 50도시 정도. 인천도 한번 예 문진하셔야죠. 가야죠. 가야죠. 예. 송도 쪽 좋습니다. 가야죠. 예. 그리고 아까도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최근에 그 리메이크한 그 노래 제가 그 오전에 이현우 형 거기 그 라이브 할 때도 네네. 들었거든요. 네네. 엄청 좋던데. 아 감사합니다. 예, 최진영 씨 노래잖아요. 네네, 스카이. 예, 근데 이 노래는 뭐 어떻게 인연이 돼서 다시 한번 예 부르게 된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에는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부르려고 준비를 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아, 이 노래를요? 예예 예. 그때가 4집 앨범이었나 예, 그럴 예.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진영 씨가 데모 테이블 듣고 녹음 전이었으니까 네네. 형 이거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손을 꼭 잡고 네네. 정말 눈빛이 너무 진정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예예 너 되겠어 그랬더니 나 진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스카이의 영원히 탄생을 하게 된 건데 네. 진영 씨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원곡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있었고 완성도가 뭐 네. 음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가창이 네. 너무 완벽해서 네네. 아 이걸 건드려도 되나? 이런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최진영 씨가 이제 고인이 된 이후로 네. 약간 개인적 친분이 좀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서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아, 이 노래 긴 시간을 뭐 듣지도 못하고 네. 뭐 부르지도 않고 있다가 네.
재작년에 이제 MSG 워너비 블라인드 오디션 보면서 예, 오디션 예. 곡으로 잠깐 불러봤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감정선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으니까 네. 무뎌졌다고나 할까? 조금 나아졌다고 할까?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원래 부르셨 했다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 올라왔구나. 예, 한 1년 걸려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형님 개인적으로 이제 저 형님 팬이고 형님 그 LP도 갖고 있고요. 근데 네. 형님이 어느 때는 좀 텀이 있었어요. 이렇게 노래를 잠시 안 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한 4년 뭐 예. 5년 이런 공백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성실함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찾지 않아도 혼자서 차에서 노래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 버티다 보면 감동이다 진짜. 예. 예. 그래서 한 길게는 붙여보면 한 10년 정도는 좀 혼자서 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한테 예,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예, 열심히 아유. 살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형님 말씀들은 진짜 귀한 말씀인 게 뭐냐면 저 노래 안 해요. 저 이제 개그 안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네. 하고 있어야죠.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네네. 어디선가 기회가 왔을 때 뭐 네. 자리가 주어졌을 때 네. 보여드리면은 또 뭐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 만만치가 않은데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연결이죠. 그럼요. 네. 일단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이 나를 찾지 않으니까. 그래 맞아 네네. 맞아. 저는 세상이 누굴 찾아. 예. 자 이쯤에서 예 뜨거운 퀴즈 하나 예. 가겠습니다. 정민희 형님이 직접 한번 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초록 검색창에 김정민 노래라고 다섯 글자를 검색하면 뮤직 부분에 김정민 노래가 쭉 뜨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제일 먼저 뜨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께 붕어빵과 호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민 형님의 영원 듣겠습니다. 기다릴게 나 언제라도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가수이자 배우 액터 김정민 형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예. 지금 뭐 정민 형님 그 영원 요 네. 노래 이제 오선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네. 예, 반응이 아주 예, 뜨겁다고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네? 아까 그 스카이 얘기를 했지만 최진영 네. 씨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그 뮤직비디오가 대작이잖아요. 형님도 이번에 뮤비 안 찍었어요? 뮤직비디오 찍었습니다. 근데 왜 공개를 안 하셨어요? 네. 아니 이게 네. 원곡의 뭐 음악적 퀄리티도 정말 뛰어나지만 네네.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원작의 영상미도 너무 범접할 수가 없어서 네네. 저도 이제 팬들과 같이 찍어놨습니다. 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네네. 티저만 공개가 되어 있는데 네네. 도저히 내가 세상 밖으로 꺼내기가 정말 좀 낯부끄러워서 꺼내셔야죠. 포레버 그냥 개인 소장만 하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묵히면 안 됩니다. 책임지실 네. 거예요? 묵히면 안 돼요. 예, 네, 그래? 곰팡이스러워요. 이거 소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형님 그 도자기 만들면 안 되죠. 예, 꺼내야죠. 그나마 이제 네. 지금 뭐 영원 새로 들어보니까 이전 오리지널처럼 느낌이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네. 위안을 삼고 있는데 네. 영상 공개되면은 저는 형님 형님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
명언을 들었잖아요. 진짜 네. 오랜만에 오장육부에 예, 한전 돌았어요. 일렉트릭. 전기 엄청 두꺼비지 뭐 올렸어요. 개인 소장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예. 뭐 요즘 뭐 음원 차트에 이렇게 100위권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100등 안에만 껴 주시면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럼 100위 안에 안 들어갔어요 아직도요? 몰라요. 어 입질이 왔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몰라요. 어 우리 저 윤피 좀 이따가 녹색 창이나 뒤에다가 한번 예 서치 좀 해봐요. 100 안에 들어갔으면 오늘 공개합니다, 정민이 형. 뮤직비디오 진짜 끝까지 다 편집을 해놨는데. 네네. 아 도저히 퀄리티가 원작과 너무 좀 매력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제가 혼자 제작한 거거든요. 그 아, 돈이 형님이요?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야. 어떻겠습니까? 이거 형님 제가 봤을 땐 형님이 혼자 제작했으니까 이게 은행 돈이네. 하나은행 우체국 사실 뭐 루미코 씨도 몰라요. 지금 일본에 있는데 예, 예. 제가 이렇게 제작한 거 몰라요. 아하. 네. 야 그러면 이제 순수 혼자 이제 제작하셨으니까 은행에다 금리는 한 얼마나 아니, 내고 은행 계세요?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다행히 MSG 예. 원에 비해서 조금씩 행사 모아서 예예. 목돈 마련해서 발표한 거라.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았으면 형님 그게 은행 노래죠. 그렇죠. 예, 은행 노래죠. 네네. 그러네. 예. 형님 문자 왔습니다. 네. 자, 김지민님이요. 김지민님께서 영원 진짜 좋아했는데 김정민님이 리메이크 해주셔서 감동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삼절이도 감동받았습니다. 네. 1919번님. 네. 차 안에서 영원을 열심히 따라 부르는데 신호 대기 중에 옆차 운전자도 저랑 똑같이 따라 부르고 있네요. 명품 가수 정민 형님 사랑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형님 노래 이 노래방에서 네. 불러갖고 이 저기 목소리 흠집 안 난 사람들 없죠. 남자분들은 네. 그 당시에 제가 한참 활동할 때는 대부분 이비인후과 한 번씩 다녀오셨다고들 얘기하셨어요. 어, 다 시베리안 허스키였죠. 네. 예, 썰매 엄청 끌었죠. 예. 서로 내가 김정민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머리 물수 예. 발라가지고. 잘 발라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네. 초록 검색창에 김정민 노래라고 다섯 글자를 검색하면 뮤직 부분에 노래가 쭉 뜨는데요. 가장 첫 번째 제일 먼저 뜨는 노래 제목은 뭘까요? 예, 도착한 문자 좀 예, 정민 형님 읽어주세요. 아, 최동원님 정답 슬픈 언약식 김정민 형님의 대표곡이죠.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심수경님도 네. 정답 슬픈 언약식 저 중3 때 최애 가수셨는데 저는 이제 아이 둘의 엄마네요. 이야 심수경님 사돈 뭐 이래 지금 사돈. 저 형수님은 어디 계세요? 일본에 계십니다. 계세요? 아, 일본에 뭐 좋은 일로 가신 거죠? 애들 유학 때문에 네네 네네. 아 요즘엔 거기 있어요? 데이비들이? 네. 어 그러시구나. 네네. 그래서 얼굴이 피셨나? 아니 요즘 못 먹어서 막 살이 막 쭉쭉 빠지. 어느 때 형수님이 그 가장 생각납니까 형님? 아 저는 24시간 내내. 아, 남들이 그 다른 분들은 그래요. 애들 다 일본 갔어. 나 이제 기러기 아빠야 그러면 네네. 동료들은 주변 네. 요즘 맘마미아 뮤지컬 하고 다니는데 예, 예. 그 아빠들 역 그 배우분들은 그래요. 와 좋겠다. 다 좋겠대. 네. 안 좋다고. 저는 너무. 그립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때 좀 불편해요? 예, 형수님이 없을 때? 아 음식물 그 분리수거할 때. 네네. 그 음식물 처리하는 거하고. 예. 쓰레기 분리수거는 늘 제가 해와서 익숙한데. 네. 이제 뭐 반찬이 제가 지방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냉장고에 이렇게 재워놨던 반찬도 상하면. 네. 음식물을 이제 모아서 이제 따로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아하. 그때 이제. 냄새가 네. 일주일 되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음식물 처리기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가사 일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아, 전 정말 예. 가사 주부님들 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사랑은 우리 와이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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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예, 우리 저 정민 형님 퀴즈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딱 나왔죠. 슬픈 언약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슬픈 언약식 네. 저도 뭐 상렬이도 예 심포동 가서 예 코인 노래방에서 많이 예 불렀었는데 예 어 이제 슬픈 언약식부터 해가지고 뭐 정민이 형님 뭐 히트곡이 워낙 많잖아요. 예 어 히트곡 하나씩 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슬픈 언약식 요거 안 대필 수가 없죠. 대표 보죠.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은 지금껏 나에게 너. 1995년 가요 프로그램에서 총 10번의 1위를 안겨준 곡인데요. SBS 인기가요 3주 연속 1위, TV 가요 22주 연속 1위,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네네네. 네. 당시에는 그 케이블 TV가 막 생겨날 시점이라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 받은 트로피만 하면 거의 100개 가까이 돼요. 슬픈 언약식으로만. 이 한 곡으로 100개요? 거의 100개 가까이 됩니다. 트로피. 와. 아니 그리고 형님 그 네. 슬픈 언약식 요거 히트 이후에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렸다고? 예. 아,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사셨는데 네네. 저도 이제 데뷔하기 전 데뷔 후 슬픈 언약식이 잘 될 때까지도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힘드니까 저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잘 돼서 다행히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예, 양옥집. 네네.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랑 시장에 손잡고 갈 때 엄마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돈 많이 벌어서 이 집 사줄게. 오오. 7살 때 약속했던 그 집을 사드렸습니다. 대박이었어요. 그 양옥집을 샀어요. 마당 있는 집. 지금도 감나무가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 거기 사세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예, 예, 예. 해서 집은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 네. 그 동네가 어디예요? 성산동. 성산동. 네. 성산 초등학교 밑에 감나무 집 그러면 다 합니다. 동네.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예. 감 날 열리면 동네 어르신들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야. 감이 진짜 이만한 게 막. 그러니까 형님 말씀대로 그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양옥 집을 산 거예요. 아, 네. 굉장히 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야 슬픈 언약식 진짜 예 감사한 예 노래인데 김정민에게 어떤 노래인지 열 글자로 표현한다면 30년을 버티게 한 노래 30년을 버티게 한 노래 아 브라보 네. 야 30년을 버티게 한 노래 딱 열 글자네요 야 근데 이제 형님이 이제 내년 이제 30주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다들 뭐 나이가 먹어지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형님. 야 세월 빠르다. 네네. 네네. 빠르. 저도 그런 이야기 요즘 하고 다닙니다. 어허. 아 벌써 내가 30년 됐다니. 네네. 원래 우리가 흔히들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옛날 드라마 보면은 뭐 도사들 표현이 거의 30년 되면은 통달해서 하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니까. 네네. 예. 시간이 오래됐다. 야.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형님이야말로 진짜 예, 갑상선 도사죠. 네. 30년입니다. 슬픈 언약식은 제가 예, 하산할 수 있는 만큼 통달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형님 이거 이 노래 슬픈 언약식을 그 복면가왕 가서 이제 불렀었거든요. 아 상렬 씨 하셨어요? 예. 부르다가 중간에 울컥해가지고 예예예. 아. 예. 모르겠어요. 그냥 빵 밀려온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 있죠. 네. 제가 스카이 영원히 그래서 노래를 못 불렀었거든요. 아, 거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 예. 울컥 나오는 것 때문에. 네.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다가 용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누구? 용인이 생각나가지고. 용인? 예, 거기까지요. 아, 예, 예. 용인에 무슨 에피가 있었구나. 아, 다음 곡입니다. 네. 마지막 약속이죠. 예, SBS 인기가요 3주 연속 1위, TV 가요 22주 연속 1위를 예, 한 곡입니다. 네. 예. 야, 정민이 형님 팬으로 알려진 영탁. 아, 예, 예, 영탁 씨. 오. 네. 듀엣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형님? 아, 영탁 씨가 진행하던 그 프로그램에서 네네. 영탁 씨가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때 예, 예. 영탁 씨 스스로 아 김정민 키즈라고 선배님 네네. 반갑다고 그러면서 너무 팬이었다고 해서 예, 예. 같이 마지막 약속을 듀엣으로 불렀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예, 봐주신 것 같아요. 야 50만 뷰가 나왔어요. 네네. 아. 그 가요계에 김정민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십니다. 어허. 뭐 슈즈의 김희철 씨라든가 영탁 씨 뭐. 누구야? 또 까먹었다. 아 인물 홍보대사. 예, 예, 예. 야.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이쁜 동생들입니다. 아, 저희한테는 진짜 형님이 진짜 큰 선물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희철이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떡 부러지는 친구죠. 네네네. 형님 엄청 좋아해요. 아. 예. 야,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약속 뭐 라이브를 뭐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노래를 그럼 마지막 사랑 쪽으로. 마지막 사랑이니까 좀 약간 네네. 힘차게 달리는 느낌으로. 아, 달리는 거로요? 좀 마이크로 갈까요? 아, 그래요. 그래요. 형님. 이동하는 예. 동안 시간 좀 때워 주시고요. 자, 노래 듣는 동안에요. 김정민 형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말이죠. 예. 저희한테 예. 문자 좀 주십시오. 가수 김정민, 배우 김정민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 보내 주십시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형님? 마지막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랑.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눈을 감고 바라봐 네 가슴 속에 느껴봐 네 앞에 지금 서 있는 내가 널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도 채울 수 없는 사랑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이대로 영원히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 내게는 두 번 다시 허락되지 않을지 몰라 제발 기다리게는 하지마 나 눈뜨는 순간 널 솔직하게 다 보여주면 돼 내게 미안해 마 지난 너의 사랑조차 그저만 솔직하게 고마울 뿐이야 너는 그렇게 이별해야 했고 널 사랑하기 위해 힘들게 나를 지켜온 거야 오, 살아있는 동안만 약속해 함께한다고 너에게 마지막 사랑 끝까지 나만뿐이라고 세상 어디 있어도 이제 널 찾을 수 있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너의 그 향기로 알겠어 하늘이 정한 운명이 있다는 걸 그게 바로 나의 너란 걸 나의 전부를 걸어도 좋아 넌 이미 또 다른 나라는 것만 믿어주면 돼 내게 미안해 마 지난 너의 사랑조차 그저 난 솔직하게 고마울 뿐이야 날 만나기 위해 너는 그렇게 이별해야 했고 널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한다고 너에게 마지막 사랑 끝까지 나 하나뿐이라고 세상 어디 있어도 이제 널 찾을 수 있어 나만이
축하합니다. 예. 버라벌. 예. 와. 아답다. 아유 좋네요 형님. 야,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그랬네요. 제가 아까도 뭐 형님 말씀 올렸지만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야, 한 시간 동안 야, 요 고막에다가 엄청난 예 음악을 선물해 주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 방금 이 부른 이 마지막 사랑. 네네. 이게 고현정 하정우 배우의 드라마 히트. 네네. 예, OST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원래는 네. 이제 뭐 음악이 먼저 그 발표를 했지만 제가 이제 이 드라마 히트에 그 전직 형사 역으로 출연했었거든요. 오? 그래서 뭐 하정우 씨, 고현정 씨, 김정민 삼각관계의 어떠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형님 여기에 저도 출연했었어요. 마동석이랑 저랑. 그래? 네네. 우리 그러면 이게 안 맞았나 보다. 씬이 안 맞았던 거죠. 다 100% 야외 촬영이라. 네, 맞아요. 세트도. 저는 고향 쪽인가 이쪽에서 그 마동석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촬영을 했었고. 형사로 나왔었나? 저는 불량배예요. 예. 아, 봤다. 네네. 예. 그 윤소연 배우랑 예. 그쪽. 아. 야, 이게. 저는 전직 형사로 네네, 이제 형님. 고현정 씨의 어떤 그. 뭐 뭐랄까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봐주는 수호천사 선배 뭐 그런 네, 느낌 보디가드 이런 네네네네. 느낌 아 멘토 야. 멘토 역할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정민 형님 지금 네. LIVE 요걸 하셨는데 네. 청취자 반응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모담희님 형님 네. 뭐 호흡 괜찮으세요? 예. 저는 뭐 충분합니다. 형님이 직접 요거 이렇게 리딩해 주시는 게 더 값지죠. 모담희님께서 마지막 사랑 김정민님의 라이브 노래를 들으니까요 울적하던 기분이 황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하. 아 다행입니다. 네네. 빠른 거 하길 잖아했다. 아 좋았어요 네. 형님. 예 오늘 없잖아 저 하늘에서 수분 때리니까 사람이 캄다운 될 수 있는데 지금 멈추지 않았나 여의도는? 네. 아 여기 목동이요. 목동. 네네. 조종열님. 네. 아, 라이브를 음원처럼 부르셔서 CD 김정민이라고 하시나 봐요. 깜짝 놀랐네요. 이래서 김정민 하나 봅니다. 야, 이 낮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수들한테는 요 시간이 좀 피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예. 그래도 4시 50분 정도면은 네네. 이제 살아날 시간이죠. 저는 괜찮아요. 아침 8시에도 라이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형님 현우 형 9시 하잖아요. 얼리버닝인데 저 형님 생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 7시에도 라이브 한 적 많아요. 와.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형님 목소리로 알람 맞춰놓으면 되겠네. 그러시던가.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요. 네.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량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가수자 배우 김정민 형께 형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야냐님 문자 주세요. 반야냐님. 네. 오늘 불량배와 형사님이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셨네요. 맞네요. 오. 네. 야, 그 드라마 히트를 보신 분인가 봐요. 네네네. 그 감독님도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오래 촬영하기로 유명하신. 죽는 줄 알았잖아. 또 지나고 나면 형님 뭐 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아,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네. 청취자 문자로 예, 대체를 해봤습니다. 네. 소소소님이. 네. 이젠 가수라는 말도 배우라는 말도 찰떡같이 붙는 정민 배우님.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네. 가수 김정민과 배우 김정민 둘 중 안에 선택을 하면 어떤 거요? 하나, 둘, 셋! 배우 김정민. 배우 김정민이요? 배우 김정민을 선택하고 싶어요. 뭐 어떤 이유로요? 일단 가수도 버릴 순 없지만 네네. 가수는 1등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배우 쪽에서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아서 네, 언젠가는 내가 네. 네. 이번 생에 한 번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청룡 한번 가야죠 형님. 꼭 거기 안 가더라도 네네. 우리 부모님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아하. 네. 근데 뭐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워낙 연기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네. 지금 뭐 제작진이 뭐 이제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라이브 네. 한 곡을 더 하시면 혹시 안 되냐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잔업하시는 거죠. 네네네. 잔업 뛰는 건데. 가능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예, 예. 네네네. 시간 저희가 더 써도 됩니까? 아이 저희 감사하죠. 네, 출연은 더 출연료 더 안 받겠습니다. 좋은 날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시간까지 네. 빌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기다릴게요. 예예. 예.
뜨거우면 지상렬.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에 이어서 가수이자 배우 김정민 형님 연장 근무 잔업 뛰고 있습니다. 연장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잔업 문자 좀 볼게요. 네네. COE님께서 정민 형님 저도 이름이 정민이고 고향이 성산동이라서 너무 반가운데요. 중학교 시절 때 형님 노래에 푹 빠졌었거든요. 근데 형님 노래는 고음 부분이 너무 힘든데 맞아 어떤 포인트로 불러야 잘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런 포인트 좋은데 어떤 식으로 긁어야 돼요? 일단은 그 노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아. 예, 배에 힘이 없으면은 예예. 그 사실 김정민 노래들이 아주 초고음들은 아니에요. 중고음 정도에서 많이 이렇게 라인들이 많아서 그게 힘든 거지 고음은 아니지만 네. 대신 힘이 없으면 배에 힘이 없으면 부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방금 질문 주신 분은 네네. 하루에 2시간씩 뛰세요. 뛰어요? 먼저. 와, 걷는 거 아니에요 형님? 아니 뛰셔야 됩니다. 그러면 형님도 지금 그 저 뛰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안 뜁니다. 많이 뛰어나서. 아니 저는 형님, 자전거를 타요. 근데 형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그 아까 그 오프닝 때 이제 조나단 얘기도 했는데 터틀 얘기도 했는데 오늘 형님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토끼상이네. 아 그래요? 아 이거 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토끼 닮았어요. 예 반이 닮았네. 반이 예 자, 반의 김정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연장근무. 0215번님. 0215번님께서 가죽 자켓에 쫙 붙는 가죽 바지 이거 잘못 기억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가죽 바지 입은 적 없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노래하실 때 뿅 반해서 20년 넘게 제 이상형이신 정민님 트로트 한 소절 열렬이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호. 제가 사실 뭐 트로트를 아는 노래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 즐겨 부르지도 않고 근데 네. 제가 원래 본명이 김정수 거든요. 아 그래서 형님 아까 그 김정수 MSG 네 MSG 워너비 김정수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데뷔할 때 김정수 선배님이 계셔요. 당신? 예, 예 제가 네. 삼촌이라고 모시고 있는 분인데 네. 그분 노래 조금 아하. 내 품에 안겨 고이 잠든 그대여 뭐 이런 거. 오야. 아, 감사합니다. 어우. 호흡까지. 아내분들 그 주무시겠는데요. 트로트가 어려워요. 어허. 이런 뭐 이 노래는 트로트는 아니었지만 네네네네. 아무튼 이런 정도 몇 개 안 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준 네. 우리 저 정민이 형님이 예 잔업 노래를 이제 해주실 건데 네네. 라이브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형님? 일단은 김정민 음악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김정민 전국 콘서트에 와주시고요. 어허. 오늘 이 시간 김정민에게 주어진 잔업 마지막 네. 노래는 네. 무한지혜. 무한지혜. 아 좋죠. 그러면 형님 그 콘서트 이야기를 했지만 네. 김정민의 뭐뭐예요 타이틀이? 2024 김정민 영원 콘서트 전국 투어. 아하 영원 콘서트. 예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둠일 뿐이야. 나도 이제는 너를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려 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다음 세상에 만나는 그날을 꿈꾸며 이젠 안녕. 너는 웃으며 나를 반기겠지. 그 눈빛을 어둠의 벽을 넘어서
감사합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한 날이에요. 예, 아, 저도 그냥 동료. 뭐 형님 그 노래 들으면서 문득 네. 아, 상렬이도 나쁘지 않게 살았구나. 아. 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형님이랑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아, 좋은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 2번님이 문자를 줬습니다. 네, 정민님 라이브 들으니 정말 타임머신 탄 느낌이에요. 추가 근무 너무 감사해요. 별말씀을요. 식권 주시기로 했거든요. 아하. 연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 다음에 뜨상에 또 나와주세요. 암요. 예. 아, 예.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예. 저희 그 제작진이 예, 네. 군내 식당 예, 이용권 10장을 드린다고. 어, 맛있어요. 네. 예, 지하 식당이요. 예, 네네. 진짜 맛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서. 아, 그래요? 아, 형수가 안 계시지. 네. 맞아. 냉장고 열지 마요, 형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잔어까지 소개해 주신 정민이 형님. 예, 다시 한번 예,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어? 네네. 형님, 2024 김정민 영원 전국 투어 콘서트. 아, 그러면 끝에 이제 영원 포레버 같이 외치죠. 네네. 예, 예. 형님이 멋지게 한번 네. 네, 외쳐 주세요. 네. 예. 2024 형님이 2024 김정민 전국 투어 콘서트 영원 포레버 포레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러 에러 에러.